처리하고 왔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수간조치, 머리띵하지. 사실 오늘은 미루고 싶은 날이야. 한번 미뤄졌기 때문에 저한테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 오늘은 꼭 좀 이기자. 저 판에 그냥 주게 생겼나? 첫 경기가 항상 문제야, 이렇게. 첫 경기는 항상 문제야, 이렇게. 아. 그래, 덤벼. 린으로 암호 까고 죽이겠다, 이거잖아. 덤벼. 아, 존나 많이 단대. 아. 아. 좋구만. 역시 언제 봐도 좋겠구만. 너무 심하게 섭질한다. 아, 영향이 있네. 병신 같네, 진짜.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연구 많이 했다기보다, 제가 지금 너무 못하는데요. 미안해요, 여러분. 아이, 짱, 진짜. 아, 착판 너무 쉽게 내준다. 점프도 못하지.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거 알고 연구해 왔네. 장난하나 진짜. 아, 장난하나 진짜. 짱 왔자야. 진짜 장난 까는 것도 아니고. 아유. 와, 진짜 미치겠다. 맞는 게 없어, 이거. 아, 아, 진짜 짜증난다.
넌 끝났다. 아이고 씨, 맞다. 린한테 2연속기 안 된다고 스스로 말해놓고. 암호 상태에서 린한테 2연속기 안 된다고 스스로 말해놓고. 아. 할 리가 없지. 저게 가불이에요. 자, 첫 판은 그냥 허무하게 줬습니다. 둘째, 셋째 판 이겨볼게요. 감이 잡혔어. 가보자. 아... 두 번째 게임 무조건 풀어야 되는데. 그거 앉으면 돼. 이제부터 시작해서 앉으면 되는 거야. 아, 이렇게 두번잡기를 자꾸 안 푸네. 지랄하네 아주. 강아지 새끼야. 아, 불렀는데 진짜. 와,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냐. 아, 진짜 너무한다. 아유, 쓰레기 새끼야. 일단 죽여. 언제는 다 써서라도 죽이자. 아쉽지만 길 모았다 이 새끼야. 저 이 새끼만은 꼭 이기고 싶어요. 딴 놈한테 다 줘도 돼. 이 새끼만은 이기고 싶어. 너희가 돈만 많잖아? 평생 이 새끼랑만 하고 싶어. 이 새끼 집 거덜내는 날까지 내가 돈만 많으면 평생 이 새끼랑 하고 싶어. 죽어라 이 새끼야. 암호 많이 까라 이 새끼야. 어우 씨발 또 죽냐? 야! 아 진짜 졸트 쓰레기야! 이 쓰레기 같은 조새끼야! 개새끼가 엉덩이 까면서 놀리는 용도밖에 없어. 병신 같은 새끼. 아유 짜증나. 다르게 고를 줄 알았지? 예스 해놓고 똑같이 고르면은 어떠냐 느낌이. 나 계속 연습기가 꼬인다. 연습기가 계속 꼬인다. 큰일났다. 아 개새끼야! 개새끼야! 98 왕년의 지전이라서. 아 끝났다. 아유 짱 왔어요. 강아지 새끼야. 아 진짜 구석 근처라고 또 밝기야? 구석 근처에서 막으면 안 돼요. 아.
안젠트띠야! 안젠트띠야! 새끼야. 실전에서 쌀배다 볼 줄은 몰랐지, 새끼야. 아, 짜증나. 와, 반격기를 했는데 1프레임이 안 잡혔어. 야, 너 뭐 베니마라 할 줄 아냐? 베니마라 할 줄은 아냐 너? 지금 제가 장티푸스랑 말라리아랑 선천적 면역 결핍증이랑 에볼라 바이러스랑 지금 이런 거 다 걸린 상태에서 게임하느라 존나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컨디션이 그 정도로 안 좋아. 어? 이 새끼 포기래. 둘째 판 포기라고 제3판 고고고래. 장난하냐? 기권이래. 아 진짜 짜증나네. 너 니가 이긴 줄 알았지? 내가 기세계 낭비해서 이겼다 이 생각했지? 아유 쌍 안 써 저거 쌍. 아 그래 죽여라 이거. 아무것도 없네 너. 흉따가 흉따가. 아 죽지마. 너 딱 죽냐 쌍. 그래 힘으로 한번 말리게 해라. 아 짜증나. 나 잡았는데 아니 점프 간거랬는데. 깔끔! 드디어 제이리아 1선의 위력이 나오는구나. 드디어 평생 제이리아 하나로 이기는데. 아 진짜 짜증난다. 아 아 짜증나 진짜. 짱 왔자야. 이 새끼 또 갈렸다고. 3번 번개에서 재현이다. 이 새끼 세트 몇 개였죠? 절대 못 이기는 상황이었어요. 물음표 좋아하네 이 새끼. 물음표 잘 됐다고 물음표 쳐하고 있는 거 봐 이 새끼. 7대 5예요.
상황 재현해서 하자 그래요. 그러면 인터넷이 끊어진 거야. 전화 끊겼어. 아니 어쩌라고 임마. 지금 6대5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미친놈이 개. 그리고 뭐? 내가 아니면은 당신이 끊었대 인터넷을. 이기고 있는데 인터넷을 끊는 정신 나간 인간이 있냐? 어느 정도지? 아 고고고 뭐하니? 뭐하니? 7대5 아 죽었다. 불렀다고 샹왓쳐야 나이스! 병신아! 나이스! 야 너 결정적일 때 그럴 때도 있구나. 고맙다. 야 인간미도 있다. 야 너 야 너 이거 실패하는 거 처음 봐. 여러분! 97사 조판사님 선 50개 감사합니다. 아 졸라 좋지만 연습기 연습기 픽셀 존나 낫는데 님의 신 버전이 보여주십시오. 그래도 이겨. 그래도 이겨. 이게 배논이야. 자 이게 배논이라고 이 새끼야. 와! 자 도와줄까 여러분. 다! 다 해줄게 다. 자 일본식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뭐 뭐 더 이상 뭐 해야 되지? 이 정도면 클락 아닌가? 배논만 클락을 잘해. 니네 아무도 클락 고르지 마. 니네 다 클락 너무 못해. 내가 클락을 제일 잘하는 게 아니야. 나만 클락을 잘하는 거야. 암호 까고 오는 린을 아까 봤죠? 야 이거 내가 생각해도 탈 인간급이야. 탈 인간급. 자 갑니다. 갑니다. 나는 고스리야! 으아! 린 사망. 힘 키우고 가자. 한 번 더 하죠 뭐. 나 네 거 쓰리야! 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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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차는요 당분간 손절이고 다음 역은 양광입니다. 장갑차는 제가 세세스 키워서 지옥을 보여줄게요. 장갑차한테. 자 린은 아예 꺼낼 수도 없게 만들게요. 제가 배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